안녕하세요. 선백냥 꽃트락입니다. 요 아이들은 호야의 씨앗을 채종해서 작년에 파종했던 아이들이에요. 씨앗을 파종하기도 처음이지만 아마 이렇게 수확을 해서 싹이 나오기까지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카노사 네드와 또 펀치, 그 다음에 또 카노사 스노우펠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저번에 분갈이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뿌리 할착은 잘된것 같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 집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더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야는 꽃을 피우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기후하고 또 물관리만 잘하면 꽃 피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잎의 모양을 보면 조금씩 넓고 좁고 이런 게 틀리다는 걸알수 있으실 거예요. 호야는 이 벌이나 나비가 와서 수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파리나 나방 같은 아이들이 수정을 시켜줍니다. 인터넷에서 이 호야꽃을 수정시키는 걸 보셨겠지만 엄청 어렵지요. 그 작은 꽃을 암수를 찾아서 그거를 핀셋으로 수분시켜주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긴 힘들고 호야꽃이 향이 좋다고 그래도 나비나 이런 아이들이 안 오는 이유는 제가 요번에 대품들을 분갈이 하면서 손에 묻은 진액을 먹어보니 쓰고 맛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분갈이 하면서 진이 나왔을 때 한번 이렇게 맛을 보십시오. 그런데 파리는 엄청 잘 옵니다. 그걸 보면 수분은 파리나 나방이라는 것. 밤에 나방들이 하우스에 자주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꽃이 폈고, 아니 저기 지고 또다시 한 씨방이 익어가기까지 9개월 넘게 걸립니다. 씨방의 모습은 박쥐가리처럼 씨방이 길어요. 그 안에 또 박쥐가리처럼 씨앗이 생깁니다. 그거를 파종했어요. 파종은 또 해니까 발화율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씨앗을 그거를 수확해 가지고 파종하지 마시고요. 박쥐가리 깔아 다 익으면 날개 끝에 씨앗이 달립니다. 그게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때 수확을 하세요. 그러면 또 씨앗이 밑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럴 때는 양파망을 그 씨방에
줄기에다가 씌워가지고 냅두세요. 그러면 저절로 씨앗이 떨어지면서 그게 뭐야, 밑에 씨앗들이 저기 뭐야, 그 솜털과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성공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요약이 많이 컸죠? 이렇게요. 얘네들은, 작년 9월 30일 날 파종한 아이들입니다. 이제 하나의 개체로 이제 잘 성장할 거라고 믿고요. 얘네들을 저는 어디다가 이렇게 두냐면요. 이렇게 반송이 밑에 그늘진 데다가 둡니다. 그러면 그늘과 또, 비올때그 수분 관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늘 밑을요. 여러 가지를 정보를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호야를 키우시는 분들이면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식물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세요.